뭐 한국판 혹은 중국판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현지 시간으로 2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. 뭐 고가의 전자제품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런데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세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서 사는 게더싼 이유가 뭘까요? 이윤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미국의 한 유통업체 사이트.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삼성전자의 55인치 SUHD TV가 약 115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선 비슷한 사양의 제품이 온라인 최저가 211만 원, 가전 매장에선 30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25만 원가량의 관세, 10만 원가량의 배송비를 포함해도 미국에서 구입하는 게 60만 원에서 150만 원 가량 저렴합니다. 미국에서 약 243만 원에 판매되는 LG전자의 65인치 UHD TV도 국내 최저가는 360만 원. 가격만 비교해도 미국과 1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. 삼성전자는 아예 미국에서 75인치 FHD TV를 가져와 국내 가격보다 최대 80만 원 가까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. 미국은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걸까?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규모입니다. 미국 TV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20배.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제조사들이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. 제품 원가도 더 낮습니다.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데, 멕시코 인건비는 우리나라의 8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. 또 유통업체가 제조사의 매장을 임대해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, 유통업체가 제조사로부터 직매입할 수 있어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일단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직매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말의 뜻은 일단 재고 상품이 있었을 때는 유통업체가 스스로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.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연말에 그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. 다만 직구 제품은 일부 제품의 경우 부품을 직접 미국에서 공수해 와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비쌉니다. 또 배송 중 파손 위험이 높고 기능을 최소화한 보급형 제품인 경우가 많아 사양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.